대부분의 하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반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는 개천이 있었으니 조선 사람들은 정도를 얻었다 하여 이를 명당수라 불렀다. 이 개천이 바로 오늘날의 청계천이다. 동국 여지 비고에 따르면 길이 13.7km에 이르는 청계천은 경복궁 서북 방향의 백운동에서 발원해 인왕, 북악, 남산 등 세 산의 정기를 모아 조선의 한성부를 관통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자 도성을 관통하는 청계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태종 때 개천을 넓히는 공사를 한 이후로 청계천은 한양의 하수도 역할을 해왔다. 그 후 몇 차례 보수 공사를 해오다 영조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청계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맡은 이가 영조의 측근이자 사도세자의 장인이기도 한 홍봉환이었으니 조선시대 청계천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 중기 이후 빈민들이 청계천 주변으로 모여들어 움막을 짓고 생활했는데 규모가 협소한 데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장마철마다 홍수를 일으켰다. 심지어 시체까지 내다버렸는데 그 불결함은 상상을 초월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자, 예전의 청계천을 가보겠습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다 한성부로 복귀한 홍봉환은 한성부의 사정을 둘러보고 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 시체가 버려져 있느냐? 조성 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죄다 시체를 개천변에 내다버리는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당시 청계천 광통교 주변에는 거지들이 모여 살았는데 대개 도둑질을 하다 자자형을 받고 벌어먹을 방법이 없어진 사람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지들은 동양질 말고도 약초를 캐서 약방에 팔거나 상갓집 문지기 등을 하였는데 자체적으로 우두머리를 뽑아 그를 꼭지단이라 불렀다. 너희 개천에다 시체를 버렸어, 어? 니놈들 중에 한 짓이지, 어? 꼭지단 형님, 저희가 그랬습니다, 형님. 김진사 나리댁에서 시체를 채워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요. 돈은 여기. 야, 이놈아! 아무리 우리가 빌어먹고 사는 처지라 해도, 에? 그딴 짓을 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어? 당당하게 빌어먹자고 했잖아. 예, 예, 잘못했습니다, 형님. 니놈 둘이 오늘 저녁 굶고, 어? 그 돈으로 비상식량 마련해, 알았어? 예, 예. 자자자, 그러면 일을 해야지. 꼭지단 패거리들은 청계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끓여서 먹기도 했는데 이들이 먹던 음식이 훗날 추어탕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미꾸라지를 잡아 항아리에 넣고 하루에 세 번씩 물을 갈아주면서 5-6일이 지나면 진흙을 다 토해내는데 솥에다 두부 면모와 물을 넣고 여기에 미꾸라지 5-60마리를 넣어서 불을 지피면 미꾸라지는 뜨거워서 두부 속으로 기어든다. 이것을 썰어 참기름으로 지져 탕을 끓인 것을 추두부탕이라 하였다. 영조 역시 일찍부터 개천 공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청계천의 오염과 홍수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재원 마련 등의 문제점으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심령 맛이 없어서 지으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홍봉환을 비롯 뜻이 있는 신하들의 힘을 얻은 영조는 청계천 공사를 시작하도록 명하였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백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개천을 후대에도 길이 남을 깨끗하고 넓은 하천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각 관청마다 남는 재원을 모은다면 무사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비를 100명 되겠습니다. 저희 가문에선 쌀 50석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번 준천 공사는 훗날에도 길이 남을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영조는 홍봉환을 준천 당상에 임명하고 백성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개천의 범람과 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은 노비와 돈을 기탁하면서까지 공사에 찬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는 데는 진통이 따랐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청계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 움막을 철거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야만 했으니. 이게 못들한 짓이오? 내일부터 준천 공사를 할 것이니 썩 나가거라. 썩 나가라니. 우리가 여기서 산 지 벌써 수십 년인데 나가라니. 뭐야 이놈이. 얘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수십 년간 그곳에 정착해 살아온 꼭지단 패거리들이 졸지에 생활 터전을 잃고 순순히 물러날리 만무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저놈을 끌고 오거라. 예, 나으리. 얘들아, 가자. 예. 예. 물어라. 너 이놈,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 구질구질하게 살 생각이 없으니 어서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무식한 놈은 나라에서 무슨 큰일들 하시는지 모르고 하나?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일이 과연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벌레보다 못한 목숨이지만 붙어있는 목숨이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다. 내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준천공사에 참가하여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줄 것이니 공사에 참가하겠느냐? 예? 또 괜찮은 생각이죠. 영조 36년에 시작된 준천공사는 하천을 넓히는 동시에 구불구불한 수로를 직선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도합 21만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57일간이나 공사에 동원되었다 하니 당시로선 보기 드문 거대한 규모의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야, 정말 그렇네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15만여 명의 일반 백성들을 동원한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겐 모두 품삯을 주었다 하니 당시 청계천 공사는 홍수 방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국책 사업이었던 것이다. 아우, 저땐 비가 많이 왔군요.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는 왜 좋은 기색이 없느냐? 막상 공사가 끝나고 보니 앞으로 또 이놈들을 이끌고 오라면서 살 일을 생각하니 서글퍼서 그럽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 개천변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사라? 그래, 무슨 장사를 하고 싶으냐? 저희들끼리 만들어 먹던 음식이 있어온데 값싸고 영양도 높아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좋은 몸보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개천 공사가 끝나자 청계천 위에 놓인 다리들은 한양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다리 위에 자리를 잡고 행인들을 모아 언문책을 읽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풍류를 즐기는 가객들은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 후 청계천의 꼭지단 패거리들에겐 추어탕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이 주어졌는데 그로 인해 추어탕을 꼭지단 추어탕 혹은 꼭지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일제시대 때까지 청계천 변에는 추어탕집이 밀집해 있었다 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폭식단 추어탕이십니다. 자자, 이들 모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영조는 청계천 준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그림을 담은 책자를 남겼다. 영조가 후일 자신의 3대 치적을 탕평, 균역, 준천이라 했을 정도로 회심의 사업이었다. 당시 청계천 공사는 천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성 내 홍수를 막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구휼했다는 점에서 영조가 펼친 조선의 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